문법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즐겁게 들었거든요. 그 듣고 나서 문득태 서사시고 막 가슴에 진짜 감동으로 왔었고요. 또 청국경을 다 외우고 지금은 4대가 다 같이 듣고 있어요. 저 듣고 시어머니 87세 때 남편이 7개월 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까지 아들 하나만 진짜 정성을 두고 지금까지 살고 다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정성이나 이제까지 우리한테 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어쨌든 또 짠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새는 그 고집들을 엄마도 고집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. 엄마가 지금 꽃강의를 아침에 새벽에 4시 30분 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꽃강의를 듣고 계셔요.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남편도 같이 저녁에도 잘 때 또 아침에 제가 뜰 때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. 옆에 우리 딸도 있고 아까 간 딸도 딸이래요. 이제 손주들까지 듣고 있는데 너무 제가 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냥 내가 조금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좀 내가 안 좋은 것은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계속 안고만 가다가 지금은 정법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념을 찾고 혼이 인간이 어떤 이제 그런 것도 듣고 또 나를 찾아가는 그 시간을 조금 며칠 됐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찾아가면서 아까 선생님이 진짜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그걸 나를 찾아가야 될지 또 아이들한테 또 어머님한테 또 남편한테 이제까지 해왔던 걸 불을 안 끄치면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. 나를 찾는 건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. 모르니까 찾으려고 할 수는 있는데 스승님을 만났다 알아서 다 찾아주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. 내가 지금 찾아주는 게 뭐를 찾아줬나? 너희들은 홍이 인간이다. 이걸 찾아줬는데 또 나를 찾으려고 그래. 왜 홍이 인간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.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전부 다 몰려와서 이 나로 돌아와요. 억지로 찾지 마라. 찾는다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니까 스승님이 왔느니라. 그래서 우리는 뇌를 찾으면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은 거예요.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와서 지금 우리가 지식을 갖추며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할 일이 있어서 왔고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들이다 이 말이죠. 팀원이에요. 큰 일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같이 하는 거예요. 큰 일은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. 뭐 같이 하려 그러면 이념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.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면 큰 일은 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르침이 우리한테 맞다면 너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가르침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면 전부 다 멀어지게 돼 있는 사회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누군지는 스승님이 다 가르쳐줘서 홍이 인간인 줄 알고 이제 들어서니까 이제는 홍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공부하면 돼요. 나는 다르고 내 딸은 다른 게 아니니까 이 내 딸도 홍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나도 홍이 인간으로 태어났어요.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? 이렇게 하면 저는 홍이 인간입니다. 이렇게 하면 딱 돼요. 그게 완전히 내가 아직까지 그런가 싶더라도 그거 말고 더 찾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님이 지금 이렇게 아르켜 주는 이 법문은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알도록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우리 홍이 인간들의 근기는 어떻게 타고난 근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아르켜 주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.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다 배우는 거고 이 사회적인 기본 거는 다 배워요.
그런데 이 정리를 할 때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세상에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뭔가가 좀 이런 것들인데 이걸 딱 구슬을 실로 끼워갖고 제품을 만들어주는 작품이에요. 그런 것을 전부 다 내가 끼워준단 말이죠. 요게 우리 공부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? 어쨌든 요거예요. 우리가 가족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라는 우리는 이걸 찾았다.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. 그럼 가족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던 게 전부 다 돌아오거든. 이제 좀더 갖추어지고 같이 이걸 들으면 웃으면서 대화를 할수 있고 눈물 흘리며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. 이런 걸 지금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곳곳에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요럴 때 어떻게 하냐. 요럴 때 우리는 재밌게 살아야 돼요. 그럼 재밌게 사는 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. 내가 너무 좋아요. 좋으면 내하고 뜻이 맞는 분들 몇 명이 모여갖고 공부를 같이 하면 내가 오늘 너무 좋은 걸 여기다 털어놓으세요. 오늘 너무 좋은 거 이야기해야 돼요. 이야기를 하면서 막 너무 좋아. 오늘 꿈을 너무 좋게 꿨어.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. 갖춘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해야 돼. 하면 어떻게 되냐? 이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. 너무 좋은 거는 나누어야지. 니 혼자 꼭 갖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사가버려요. 나누어라. 나누면 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박수도 치고 즐거워한다. 이러면 이 에너지를 나눈 거기 때문에 저 사람도 좋은 일이 생겨요. 좋은 일은 나누어야 됩니다. 그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하냐. 전화기에다가 녹음을 탁 쳐놔놓고 요 놓고 나눠. 그렇게 해놔놓고 막 나누면 우리는 막 좋은 걸 받는데 요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. 역사는 남겨야 되는 것이다. 이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 역사를 남겨라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모임에서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. 우리 주위에 같이 지내는 이런 것들이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. 지금은 우리가 진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에너지가 돼서 서로를 상생시킵니다. 좋은 일이 있는 것은 같이 나누면서 막 자랑도 하고 나누고 그러세요. 그러면 상대한테 에너지가 들어가. 오늘 그 받은 것이 내한테도 일어나거든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이 너무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정법 가족들이 전부 다 좋은 일이 초발심에 공부할 때 좋은 일이 다 일어나요.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. 언젠간 쉬고 이제. 근데 그런 것들은 막 같이 나누면서 이 즐거움을 나누니까 이 사람한테 이것이 도움됐다면 절대 내를 안 떠나요. 도움이 됐다면 나를 떠나지 않는데 도움이 안 됐으면 실실 나를 떠나요. 그러면 도움이 뭐를 해줘서가 아니고 즐거움을 나눈 자체가 도움이 돼버린 거야.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즐거움을 내한테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떠나지 않고 확장하기 때가 있는데 안 나눠.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는 확장됩니다. 확장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승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요로 해갖고 우리가 너무 좋은 걸 이야기했던 거를 요로 보내면 요걸 갖다가 또 정부시대 보내. 그럼 내가 점검을 한다. 오 이렇게 좋은 일이 이제 너희들이 좋은 일을 가지고 나눌 줄도 아는구나 이러고 또 좋은 일을 또 보내지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하나의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는 이 즐거움 이런 거를 운용하는 즐거움은 나누어야 돼요.
네. 우리 역사적으로 조상님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간 이것이 고생 끝에 우리 시대의 즐거운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. 이 즐거움이 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식지를 않아요. 바르게 운용을 한다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가족들끼리 재밌게 나누고 또 우리 따님이 또 이제 꿈을 꾸고 하면 뭐 또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 모이 가지고 차 한잔 해요. 다 불러 갖고 팍 털어놔요. 그리고 녹음해. 그리고 스님한테 보내. 이렇게 하면 또 기운 돌려줄 테니까. 오케이.